안녕하세요. 의학 박사 신동원장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유방 축소에 대한 내용인데요. 유방 축소는 되게 그 만족도가 높아요. 일단 유방 축소를 하시는 분들은 너무 무거워서 힘들었던 분들이 많으세요. 막 너무 무거우니까 어깨 아프고 허리 아프고 등 아프고 막 그러셔가지고 이제 허리가 굽어지고 또 사람들이 시선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움츠러든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깨를 펴고 살고 싶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물리적으로 실제로 무겁기도 하지만 수술을 할 때 대용량 절제, 그러니까 많이 제거할 때 사실은 전신마취를 주로 해요. 전신마취를 주로 해서 왜냐면 구석구석까지 막 제거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때 전신마취를 하는데 꽤나 많이 제거하는데도 때로는 부분마취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은 중간에 환자분이 말씀하세요. 좀 가벼워진 것 같아요. 중간에 느끼세요. 그러면서 벌써 기분이 좋아지셨어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정말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사람마다 정말 달라요. 그 쌍둥이라도 생긴 게 다르고 성격도 다르듯이 정말 비슷한 크기이신 것 같은데도 수술 방법은 꽤 달라져요.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반다절기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절개, 반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하여튼 이렇게 여기 위에만 이제 절개를 한단 말이죠. 반다절개만 하는데도 이 안에서 이 수술법은 꽤 달라요. 같지 않더라고요. 똑같이 되지는 않더라고요. 저도 제가 아무리 해도 똑같이 기본 원칙은 똑같지만 어디를 조금 더 제거하고 이제 이런 디테일의 차이는 확실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병원이 워낙 이 반다절개로 유방 축소하는 거를 좀 나름 좀 유명해졌나 봐요. 그러니까 다른 병원들에서 공격을 많이 들어오죠. 그 다른 병원 가셔가지고 반달절개로 하면 어떠냐, 여기는 왜 안 되냐 이런 말씀 좀 하지 마세요. 좀 다른 병원도 괴로워하세요. 그러면 저희를 막 원망한단 말이에요. 이 반달절개 개발하느라고 저 몇 년 걸렸어요. 이게 쉽지 않습니다. 이게 제가 유방암 수술 하는 거를 변형시켰다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유방암 수술을 하는 사람들은 유방외과란 말이에요. 성형외과 선생님들이 아니죠. 그러니까 저는 유방외과라서 유방암 수술을 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수술을 변형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성형외과 선생님들은 이런 생각을 하시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성형외과 교과서에도 없단 말이에요. 그 없는 방식을 만들어서 제가 쓰고 있는데 그래서 단점으로 말씀하시는 게 그렇게 아니 절개를 5.0을 크게 해도 유방을 작게 만들고 또 예쁘게 만들기가 쉽지 않은 판국에 이거 절개해가지고 어떻게 모양을 제대로 만들고 축소가 제대로 되겠냐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 유방암 수술도 이 반달절개만으로 유방암 수술을 완전히 유방을 싹 다 제거하는 수술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뭐 유방 축소가 안 될 리가 없죠. 때로는 이 반달절개를 유방 축소하는데 너무 많이 줄여가지고 원망을 들은 적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수술이라고 하는 게 늘 다 잘 되진 않아요. 사람마다 되게 다르세요. 그래서 이 정도면은 많이 줄였다 충분하다 생각했는데 난 아쉽다 조금 더 했으면 더 줄였으면 좋겠다 그러신 분도 있고 이 정도면 충분히 줄였고 그냥 예쁘고 뭐 괜찮다 생각했는데 너무 작아졌다 난 이걸 원한 게 아니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계세요. 그러면 저도 되게 괴롭죠. 그래서 항상 지금보다 좀 나아진다 좀 내 몸이 좀 편해진다 이런 생각으로 수술 하시는 거지 내가 이걸로 너무나 예쁜 가슴을 만들어서 김혜수씨 저리 가라로 난 하고 싶다 이렇게는 곤란해요. 항상 너무 큰 기대를 가지시는 분들이고 지금보다 확실히 나아진다 좀 편해진다 이런 목표로 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2020년 9월 28일 날 제가 이제 블로그에 올린 포스팅이고요. 모자이크를 많이 해놨죠. 근데 그냥 봐도 많이 처져 있고 가슴이 크다는 생각이 들어요. 대용량 절제를 해야죠. 그리고 많이 끌어올려야 되죠. 이런 분들은 이제 거상이 또 관건이죠. 제대로 거상을 해줘야 된다고 그게 관건인데 피부를 많이 잘라내질 않기 때문에 까딱하다가 피부가 많이 접혀요. 그런 문제들이 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할 때 이제 이런 피부 접힘이나 이런 게 있을까봐 좀 신경을 제가 쓰고 있고요. 근데 이제 모자이크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 다 이뻐 보여요. 이걸 결과를 다 믿으시면 안 돼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병원에서 보여주는 사진은 다 믿으시면 안 돼요. 잘된 사진만 보여준단 말이에요. 근데 늘 결과가 다 사람마다 정말 달라요. 그래서 어쨌든 이 수술하기 전에 유방 초음파를 봐서 유방의 유선 조직이 양하고 분포를 봐요. 어떤 분들은 지방이 되게 많은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지방을 부시는 식으로 수술을 해요. 오늘 수술하신 분이 사실 그랬어요.
단단한 유선조직이 딱 있지만 명확하게 단단한 유선조직이 딱 있고 그 밑에 근육 바로 위에 지방층이 되게 두텁게 있는 분이셨어요. 그런 분들은 이제 유선조직을 제거하기도 하지만 이 두텁게 있는 지방층을 좀 줄이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수술을 좀 하죠. 그러니까 수술 방법이 좀 달라져요. 그러니까 수술 전에 그 유방 초음파를 봐서 유방 초음파랑 유방 엑스레이를 찍어봐서 유방 내부에 그런 특성이 있어요. 그런 걸 좀 살펴봐야 돼요. 물론 뭐 나이 따라 다르죠. 20대에는 유선 조직이 굉장히 많고 30대, 40대, 50대로 갈수록 유선 조직이 좀 줄어드는 거 맞죠. 그게 맞지만 체형이 또 있어요. 어떤 분들은 지방층이 굉장히 두꺼운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지방층 거의 없이 이게 다 완전히 유방인 경우도 있고 그러면은 수술 방법이 조금씩 달라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제 모자이크 해놨지만 뭐 피가 나진 않잖아요. 노란색은 이제 지방이고요. 그리고 이제 처진 가슴을 끌어올리려고 어느 조직을 끌어올릴까 이제 미리미리 봐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자이크가 너무 돼 있어서 아마 보이지는 않을 거예요. 그냥 이거는 마음의 눈으로만 보세요. 어차피 이런 걸 그 다 보여드릴 수 없으니까요. 그리고 그 이제 제가 꼬매는 모습이에요. 어디까지 끌어올릴 것이냐. 끌어올린 조직을 꼬매줘야 돼요. 근데 이 꼬매느라고 한 시간이 걸려요. 오늘 수술하신 분이 제가 유방 축소 수술을 했는데 그 스킨 투 스킨 피부를 절개하고 다시 다 꾸미는 데까지가 1시간 45분이 걸렸어요. 원래 유방 축소 수술은 기본적으로 5시간이 넘어가요. 4시간, 5시간, 6시간이 넘어가는데 그거는 절개가 커서 그렇고 저희는 절개가 작으니까 수술이 빨라요. 보통 2시간에서 2시간 반 정도로 수술이 끝나거든요. 근데 보통은 아무리 빨리 해도 1시간 50분 정도가 걸리는데 오늘은 더 빨랐어요. 그래서 1시간 45분에 이제 수술이 전체 끝나고 뭐 마취 깨느라고 그러니까 이제 밖에서 기다리실 때는 뭐 2시간 반 이상 이렇게 더 기다리셨겠죠. 근데 수술 끝나면 깨시는 거 마취가 다 깨시면 그냥 본인이 일어나서 그냥 병실로 가세요. 저희는 뭐 휠체어도 없고 뭐 옮기는 그런 카트도 없어요. 그냥 본인이 일어나서 그냥 걸어가시는 거예요. 근데 물론 전신 마취니까 약간 헤롱헤롱은 하시겠죠. 근데 그렇게 아프지 않다는 거. 어느새 제가 그 다음에 환자들 보고 있으니까 어느새 집에 가셨더라고요. 별로 안 아프니까 그런 거죠. 아프고 막 이러면은 그런 수술 못해요. 괴로워요. 환자분이 아파요 말하시면 아니 뭐 수술했으니까 아프죠 참으셔야죠 뭐 이렇게는 말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괴로워요. 그러니까 그런 수술을 하지 않아요. 어떻게든 안 아프게 만들어야 돼요. 네. 그리고 이제 뭐 이거는 뭐 어쨌든 모자이크 했지만 떼낸 거 조직들 이런 것들을 이제 대충 찍어놓은 사진들이고요. 유방 축소는 한 살이라도 빨리 하세요. 20대, 30대, 40대, 50대 정말 흙이 달라요. 20대는 뭐 수술해놓고 그냥 놔두면 그냥 다 나으세요. 근데 50대는 타자한 문제가 생겨요. 뭐 여기가 잘 안 붙고 여기 끝에가 좀 잘 안 붙고 여기 끝에가 잘 안 붙고 여기 밑에서 조금 잘 안 붙고 뭐 이럴 수가 있어요. 그 안에서 장애 보이고 막 그럴 수가 있어요. 확실히 다르죠. 그러니까 수술 자체가 좀 커서 그래요. 수술 범위가 수술이 위험한 게 아니라 수술 범위가 너무 커요. 그러니까 나중에 회복되는데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살이라도 빠를 때 하세요. 어차피 유방이 되게 크신 분들은 하시는 게 나아요.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뭐 그 좋아요랑 구독은 안 누르셔도 돼요. 안 누르셔도 돼요. 줄줄줄줄줄.